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보겠는데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법.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들이 바로 그 지역의 달동네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준대요.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다. 방법.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두 개가 있다. 두 개 방법. 재건축 사업은 딱 한 개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쫙 새겨두셔야 돼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면은 첫째 그 시행자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장에 들어가서 시행자 뭐 시장 군수 등이 들어갑니다만은 이내 들어가서 이 지역에 필요한 정비 기반설 도로 공원 뭐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 정비 기반설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렇죠. 이런 정비 기반설을 확충해주고 이 안에 필요한 어린이터 경로당 이런 것들을 공동 이용 시설에 했는데 이런 거 역시 새로 만들어준다든가 확충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스스로 개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약자로 스스로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합시다. 스스로 개발하는 법.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그 내용을 쭉 1번 읽어두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약자로 스스로 개발한 방법. 이런 게 있고. 둘째 또 뭐가 있느냐. 이 시행자가 이 지역을 접수해가지고 수용해버려. 수용. 수용. 이 장소를 수용해가지고 시행자가 다 돈 주고 협의 매수하고 안 되면 강제 수용해서 넘겨받아요. 싹. 넘겨받아서 싹 밀어버려. 밀어버리고 주택을 지어요. 주택을 지어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우선 공방법. 주택 안 지고 그냥 바로 대지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다른 외부 어떤 기업가에게 그 대지를 공급해서 그자들 하여금 뭐 주택을 지게 한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약적으로 수용 방법. 그래 수용 방법. 수용했다 포인트 딱 잡아. 그래 시행자가 수용해가지고 주택을 건설해서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농수한테 아니면 대지만 만들어가지고 대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토지농수한테 공급하거나 토지농수자 애후자에게 공급하는 뭐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약적으로 수용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 시행자가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농수자 권리 박탈하지 않고 그대로 놔놓고 그냥 사업을 통해서 예쁘게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 원주인한테 다시 주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할까요? 환지 공방법이라고 하죠. 환지 방법, 환지 공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자들 거 바로 감정가 싹 매겨요. 사업 들어가지네. 감정가 매겨서 땅값하고 건물값 싹 매겨서 바로 종전가 확정하고 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 A 거 뭐 집이 있고 땅이 있다 대지 그리고 B 거 또 땅이 있고 종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C 거 뭐 있다 그래 이때 A 것은 얼마다 이렇게 감정 평가자 두 명 이상을 동원해서 평균을 매겨가지고 이 사람 것은 종전 토지 건축물이 3억짜리다 이 사람 것은 2억이다 이 사람 것은 땅만 있는데 뭐 5천만 원이다. 여기 또 도로가 있는데 이건 뒷건데 뒷것은 좀 덩어리가 커가지고 감정가 매겨보니까 5억 나왔다. 그리고 또 이건 있는데 콩마는 거 있어가지고 감정가 2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 등등등. 그래 이걸 권리 그대로 놔놓고요.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감정평가표 두 명 이상을 도로에서 이렇게 감정가 매겨요. 매겨가지고 종전가를 싹 확정해.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된 이후에 바로 이네들한테 시행자가 분양 받고 싶으면 나한테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분양 신청 기간 정해놓고 분양실을 받아요. 이때 분양 신청 자유의 자유. 자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말에. 했다면 자기 의사무라하게 시행자에게 바로 강제로 이렇게 땅 위에다 건물 쳐가지고 주택 쳐가지고 아파트 같은 건축해서 분양가 다
24평 폐기나물 써서 안 되면 24평 다 만들어가지고 분양가를 이 건축물의 일부인 구분수권하고 땅에 대한 짐 묶어서 3억으로 분양해줘버려 이렇게 분양. 이게 직권으로 다 3억씩 분양해주겠다라고 정해놓고 분양신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요. 그럴 때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분양받을 거 3억이다 대충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면 3억짜리 분양받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가 없죠. 정정가하고 분양가 차이가 없죠. 주고받고 끝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B 같은 경우는 분양신청하면 3억짜리 분양받았다 정정가 2억이면 1억 5천 1억을 시행자한테 바쳐야 돼. 집값으로 그걸 청산금이라고 그래. 시행자가 1억 내 나라에서 청산금 징수해요. 이때 1억을 자기가 바로 그 부담할 능력이 없겠다 싶으면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포기하면 2억의 그 값을 주면 돼요. 현금으로 줘요. 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의사를 모아는 게 3억째 분양받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2억 5천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 분양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신청 포기하면 돼요. 이렇게 분양신청 기간 정해가지고 이네들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신청이 현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분양신청이 현안을 기초해서 이렇게 정비사비하에 탄생된 대지하고 그의 건축을 묶어서 주겠다라는 계획서를 맞는데, 그 계획서를 관리처분 계획 그래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이 시행자가 만들어 수립해가지고 아까 분양시장 내용을 누구한테 분양해주겠다 누구한테 이런 것들 다 담아서 그래 그걸 수립해서 딱 정한데, 이걸 정해서 이제 관할 시장 군수한테 가서 인가받아. 인가받으면 이 계획은 확정되고, 인가받은 이 계획대로 관리처분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처분을 해서 주는 거예요. 분양처분은 그 차익이 있다면 아까 차익은 청산금으로서 산정해서 주고받습니다. 그걸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요. 이때 이 관리처분계 방법이 적용된 사업장에서는 시행자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자들 정정가 얼마가 됐든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3억짜리로 분양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그 차익이 발생하면 바로 아까 청산금을 산정해서 주고받고 끝내버립니다. 그때 분양받을 능력이 안 되겠다 싶으면 분양시험 포기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러면 그 자들은 현금 청산해서 받아갑니다. 손실보상 해줘요.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한다. 그래.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업. 약자로 이걸 관리 처분 계획 공급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 정비사업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해. 이 방법을 통해서 해요. 정비사업 일반적으로. 알겠죠? 무슨 방법을 한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때문에, 야, 이 방법을 관리 처분,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자라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정비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절차를 규정하고자 이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셔. 정비법.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면 엄청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비법이 존재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 이것 때문에 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시행절차를 쭉 보겠습니다만, 그 절차는 무슨 방법을 적용하게 될 때를 가정해서 절차가 있다고요? 관리처분 계획. 알겠죠? 엄청 중요하네요. 이 관리처분 계획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과 무엇을 만들어주냐? 시행자가 주택 같은 이런 또 상가 같은 건축물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함께 주는 거예요. 건축물하고 대지를 함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 신청자에게 알겠죠? 분양 신청자에게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땅인 대지하고 건축 만들어서 주택이 됐든 상가 됐든 그리고 공장이든 건물하고 땅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방을 한다. 그때 만들어줄 때 시행자에게는 바로 이 정비법에서 이런 힘을 주고 있어요. 공용환관.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장 이렇게 씨같이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시켰더니 건물하고 땅에 관리를 묶어서 준다. 그리고 건물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시켰더니 역시 정자가 무시하고 땅 만들어 줘버린다. 그런 힘을 공용환권 관할이라고 그래.
반드시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가 됐든 정전 토지와 건축물에 있는 권리가 됐든 그걸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땅하고 건물을 만들어서 주는 걸 공용환권이라. 그 차익이 발생하면은 청산을 주고받고 끝내버리는 것을 공용환권관이라고 그래. 그런 권한이 부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법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정비법은 이 방법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봐보세요. 이것을 두 개 이상 섞어서 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혼용 방법 그래요. 이것도 아셔야 돼. 이 세 가지 정비사업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정비사업 중 무슨 사업만 혼용 방법이 인정되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다른 사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가다 쳐버려야 돼요. 그래 지금 시행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해. 시행방법 시험에 나오니까 잘 새겨두세요. 이해를 잘 하고요. 알겠죠?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을 할 때만 혼용방법이 인정된다? 주거환경에서. 그래서 예컨대 수용하고 환지를 섞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혼용방법은 재개발 사업할 때도 허용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재건축할 때도 허용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혼용은 오직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가능하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중요하고. 할 것은 없어요. 근데 알아놓고 보면 앙따니 안 해서 그렇지 뭐 할 게 뭐가 있어. 다섯 가지 했다 먼저 하고. 다섯 번째 스스로 계량법, 수용방법, 환지방법, 활체공방법, 혼용법 끝. 이렇게 할 거 없잖아요. 간단해. 안 하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올 것을 해야 하는데 안 나올 것을 판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숨어서 막 혼자 왜 애를 쓴가 모르겠어. 혼자 막 숨어서 막 하고 있어.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봐요. 수업시간에 딱 체크해드리면 수업시간에 딱 체크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10번이고 20번 읽어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무엇이냐 이거죠. 두 가지. 약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환지 공급방법은 환 관리 여기 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환도 되고 간도 되고 난 이렇게 간환이 있어. 그러나 혼용은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뭐 있다고요? 환지도 있고 간도 있고 관리청객도 되고 환지도 된다. 두 가지 있죠. 찾나요? 그래. 그래 인가받은 관리청객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면 뭐 하나? 환지 공방이 있다 이렇게 됐죠. 여기는 건축물이란 말 나오죠. 관리청객으로 분양해 줄 때게 아까 주거환경 개사업은 주로 주거지에서 하거든. 달동네 빈민촌에서 하고 주거지에서 해. 그래서 주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택 관리청객을 할 때 분양청을 할 때는 주택 만들어줘요.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은요 꼭 주거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봐봐요. 주거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상업지역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거지역에서 하면 주로 주택 만들어서 분양해 줄 것이고 관리청결을 할 때 아니면 상업지역에서는 상가금을 만들어 줄 것이고 공업지역 공장 부셔버려 공장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건축물. 그래 건축물 뭐라고요? 건축물이 넓은 의미의 용어가 건축물이에요. 주택만 한정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이란 말 빼버리고 주택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거 봐봐요. 그래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만 만든다 건축물 만들어준다 나와요. 건축물 보고 계신가요? 건축물을 건설 공부한다. 그리고 환지 공부함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땅만 밀어서 주는 환지 공부함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청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네. 재건축 사업은 그 사업장 위치가 대충 어디냐? 아까 했죠. 주택단지라고 했죠. 대부분. 뭐라고요? 주택단지. 위치를 파기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 하는데요. 주택단지 지금 그 단지에 한 1000세대가 있다. 공동택 있다. 공동택을 부셔버리고 아파트 5층짜리 싹 부셔버리고 시행자가 봐봐요. 야, 너네들 이거 땅만 받아가 토지획정사업 해가지고 땅만 딱 다 만들었어. 야, 너희들 알아서 해버려라. 땅 받아가라. 이게 바로 환지 공방법인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셨으면 집져가지고 집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환지 공방법 절대 안 된다. 무슨 사업할 때요? 재건축 사업할 때는 환지 공방법 절대 안 되고
부으셨으면 다시 집주가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필요하다면 OOP까지 만들어서 공급해도 허용된다. 여기까지 엄청 중요한데 보고 계세요? 무엇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나요? 환지 공공 안 되고 뭐만 된다고요?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관리청만 돼요. 관리청계 하나인데 관리청 알아두세요. 관리청계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OOP까지 만들어서 공급해도 된다 이렇게 했죠. 자 무슨 방법 된다고요? 관리청 이게 부셨으면 다시 집주가 줘라 이게 관리청계거든. 그거 중에 재건축 사업은 무슨 방식만 되냐? 관리청계. 관리청계로 분양해 줄 때 주택 부대 봉쇄를 뿐만 OOP까지 건설 공급해도 된다 이렇게 됐죠. 환지 공급 방법 절대 안 된다 이게 중요. 환지 공급 절대 안 된다. 그것 다 써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이고 재건축 앞에다 환지 공부 안 된다 써서 X 쳤다면 대단한 건데 안 썼다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그것 하나 써놓으세요. 안 쓰신 분들 끝까지 안 쓰신 분들 안타깝다 나는 그렇게 하나 써. 나는 안타까워 죽겠다 이렇게 써. 그래야 강약이 있어가지고 복습할 때 아 여기는 환지 공부로 나오면 틀리구나 이렇게 하죠. 그럼 끝난대. 관리청계는 된다.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건 기본이요 강조한데 이 사업들 반드시 어디서만 하냐? 정비구역에서만 한다. 이게 중에 정비구역 밖에서도 한다. 그럼 틀려버리겠어요. 알겠죠? 정비구역 밖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 어디서 한다고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이것도 각인시켜놔야 돼요. 중요한 시험금으로서.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은요. 5피트까지 만들어줘도 돼. 재건축 사업할 때 뭐 만들어준다고요? 오피트들이 업무수. 그래서 오피트 봐봐요. 오피트 딱 체크하고 무슨 사업할 때는 오피트 나와요? 재건축. 그래 재건축할 때는 오피트를 또 만들어 공급해도 되는데 어디에서 재건축할 때만 허용하냐? 준주거지하고 상업적에서만 체크. 그러면 재건축자 만들었던 건축물의 규모가 있을 건데 전체 연면적 대비 오피트를 차지하는 연면적은 얼마 이하까지만 허용되는가? 30% 이하만. 여기까지 체크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 문제 맞췄습니다. 한 문제 맞췄어. 그 다음에 이렇게 봐봐요. 아까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절차는 주로 이 여러 가지 시행 방법 중 무슨 방식이 적용되어졌을 때를 가정에서 이 절차를 쭉 규정하고 있다고요? 관리청계. 그러면 만약 여기 스스로 계량방법을 택했다고 하면 스스로 계량을 끝내면 돼요. 그리고 수용방법을 택했다고 하면 수용시 일반적으로 적용하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돼요. 그 법대로. 그 법이 뭐냐면은 공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공치법. 뭔 법이 있다고요? 공치법이.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해서 하면 돼?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의도가 취득이 보상 법률 있잖아요. 이걸 공치법을 갖다 준용하면 됩니다. 그 법에 대한 특례가 이 법에 있는데 그 특례 우선 적용 없으면 이 법대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봐봐. 환지 공법을 택했다. 환지 공법을 택했다면 그때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그것은 이 법에 없어. 이 법에 없고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자라는 절차가 상세히 규율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도시개발법이 있어. 도시개발법. 우리가 도시개발법 지난주에 했죠.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다 보면 도시발사업은 수용상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지방식에 한 도시발사업할 때는 환지계획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 들어가서 공사 끝나면 바로 중검사업과 환지 처분을 해서 줍니다. 환지 처분 공고했으면 다음날에 환지에 대한 수용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환지 등기 해주고 끝입니다. 그리고 지원환지 감안시는 청사함을 줘봤습니다. 이런 거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1.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2. 전혀 관심 없다. 3. 기억 없다. 몇 번이. 아무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무슨 법에 있는 절차를 준용하면 되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 중인데 그 규정을 준용하면 돼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바로 밑에 또 써놨습니다. 312페이지 보면은 참고표 마지막에 도시개발법 준용 찾았나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관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있는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313페이지. 자, 사업 시행자.
그리고 아까 수용 방식 청년 무슨 법을 추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공치법. 뭔 법이요? 공치법이? 공치법. 자, 그래서 참고로 378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냥 특권만 있으면 막연 하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 378페이지. 378페이지 보면 토지 등의 수용사항 보인가요? 378페이지 손 잡고 가서 보이죠? 그래 정비사업할 때 토지 등의 수용사항을 하게 된다. 가로 1번 사업청년은 정비 안에서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에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해서 한다나 하여 공치법. 공치법에 따라 토지 등을 쭉 강제 취득하거나 사용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공치법을 추진한다. 2번 공치법을 추진한 말 나있죠. 나눠놓고 넘어오세요. 자 다시 원점 넘어오셔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공치법들 하면 돼. 공치법. 그 다음 넘어오셔서 313페 봅니다. 313페 보면 사업시행자 나오는데요. 이 사업시행자는 중요표라. 313페이지 사업시행자 중요표. 자, 그래 먼저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시행자 나와있죠. 거기 보면 1 동의 2 동의 넘어가 봐요. 3 세입자 세대수 동의 생략. 가로 4 천지변 시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통째 생략 가능한 통보는 위험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묶어버려요. 거기까지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내용이거든. 거기까지 한 묶음이 한 묶음. 거기까지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한 묶음이다. 그래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를 보면은 자, 이 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 이렇게 있는데,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를 보면은, 바로 이것은 누가 해주냐? 그 지역민들 돈 걷어가지고 할 능력이 없으니까, 공적 추진 시장, 군수 등이 해준다고 그랬죠, 아까? 자, 그걸 체크해 봅시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313페이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에서 1번에 셋째 줄 줄까요? 시장 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그 체크. 시장 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지네들 바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그렇게 딱 체크. 그 정도. 그래서 이거 보니까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바로 시장 군수 등이 얘네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얘네들이 바쁘다 그러면 이자들이 야 네가 와서 좀 해줘라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더라도 공적 주체죠. 얘네들도 공적 주체고 얘네도 공적 주체죠. 이렇게 시장 군수 등이랑 아까 약조를 했습니다만은 법에서 관할 저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지역도면 특별자치도사 육지 시군이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해주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청장 육대 광역시도 자치구청장이 해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역시 내 군에서는 군수가 해줍니다. 자, 그래 얘네들이 직접 해주기도 하고 바쁘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얘네들이 가서 사업하게 되면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요 얘네들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내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지역민들을 토지동소회라는데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을 토지동소회라는데 토지동소회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동소자 얼마에 동의 받고 보내냐 가반수.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자, 이때는 자, 봐보세요. 아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이 다섯 가지 있었잖아요. 다섯 가지 이렇게 스스로 계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 공부 방법, 그다음에 관리 청객 방법, 그다음에 호원 방법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 이때 이 방식을 택해서 사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 가세요 이렇게. 근데 만약 수용 방법이라든가 환지 방법 관리처분 개방으로 더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자가 가서 직접 해주기도 하고 또 이자가 가서 이자를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도움 요건이 좀 달라요. 시장수 등이 직접 가서 하든 토이동 주택공사 등을 보내서 사업을 하든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이동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 얼마 동의 받느냐?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3분의 이상. 비록 이 동네 들어와서 얘네들이 사업을 해준다 해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맞아 죽어도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불상사 많이 발생하거든. 얘네들이 막 반발하기를 어떤 친구들은 막 화염병하고 달라들어요. 그리고 사제총을 만들어서 막 쏴버리고 말이죠. 네? 왜? 자기들 그 살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죠. 사업을 철거해가지고. 그런 경우 우리가 몇 승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제총 갖고 막 쏴버려. 안 봤네 한 번 더 여러분들. 우리 저 높게 만들죠.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바로 정경을 동원해서 정경들은 체류탄 들고 가고 막 그죠. 체류탄 들고 가고 막 쫙 하고 쫙 그 화이프는 쫙 날아오고 이렇게. 그 왜 그러냐? 반대파들 그러는 거야. 반대파들이 대한민국은 만장일치가 정되지 않아요. 바로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밀어붙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 동의서 안 내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막 하는 거 농성하면서 우리 죽여라 하면서 우리가 절대 후퇴할 수 없다. 그래 정말 죽여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웃음이 안 나지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 웃으면 안 되는 그래 막 용산 참사 그런 것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용산 참사가 바로 죽여버리고 죽였다고 좀 그러네. 아무튼 좀 불상사가 발생했다. 웃을 일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웃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걸 지혜롭게 진압해야 돼. 지혜롭게 진압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거기서 농성하고 또 한 50명 농성하고 또 막 자기를 죽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분들이 가스통에다 불을 지펴볼 테니까 한번 진압하려고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지펴면 안 되잖아요. 그거 지혜롭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이 붙지 못하도록 거기다 그 소방관들 동원해가지고 호스로 물을 채워버려야 돼. 거기다 그 농성하고 있는 장에다 그러면 물을 채워버리면 이렇게 교차 같은데 물을 채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차버리잖아요. 그럼 살려달라고 막 그래. 그럼 그때는 살짝 이렇게 끌어대더니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가스통에 불도 지피도 못하고. 과거 오산에서 진압할 때는 그래서 오산에서 진압할 때는 50명이 농사하고 계셨는데 그때 김대중 정권이가 노무현 정권이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진압할 때 지혜롭게라고 계속 위에서 상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50명 다 한 명도 안 죽고 다 끌어댔어요. 그리고 손발 두고 그랬죠. 그래서 깨끗하게 치웠는데 진압해가지고 철거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걸 무대포로 막 진압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죽고 살고 그래서 아무튼 이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건 어차피 그분들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우리는 공권력을 통해서 진압할 수 없겠거든 법에서는. 그러나 일단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일단 밀어붙일 수 있다 이거 아시대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건 잘 나오니까 알았어요. 이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자 있는 토지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 3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 수치는 여러분이 잘 읽어두세요. 두 번째 동의가 그거예요. 두 번째 동의를 보면 사업 시행자가 그 수용 동안 한번 봐. 수용 찾아 수용 방식을 적용했다 하나 밑에 환지 세 번째 환지로 했다 환지 공급 방법 그 다음에 옆에 관리첨객 공급 방법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했다 그럴 때 얼마 동의가 필요하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시행하거나 박사 있는 친구들 지역에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 정비 예정구역 내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인내들 약정 토지동 소유자 할 수 있는데 토지동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3분의 2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받아서 들어가는데 이제 밑에 있는 1번 2번 묶어봐요. 1번 2번 묶어서 주관경 사업 시행자 그렇게 써봐.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그렇게 공부하죠.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또 그네들 또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예요. 그래 여기 저 사업장이 수용 방법이다 환지 방법이다 관리처분계획 방법이다 그러면 누가 시행을 들어가냐 거기 똑같아. 시장 군수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토지 주택공사 등을 시행료를 측에서 단독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뭐 공적주체가
출자서 만들었는데 출자비를 총 50% 초과했다 그러면 그것도 만든 법인을 공법인을 할 수 있어요. 공법인을 단독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공적 주체하고 민간 뭐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 묶어서야 혼자 가서 하면 벅차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가서 하면 힘드니까 너네들 공동으로 가서 해도 된다라고 찍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공동 시행료를 지정해서 보낼 때 뭐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를 묶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그러더라도 동의는 받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가나 묶어서 단독 시행료로 지정 그래서 가나를 묶어서 단독 시행료로 지정 박스 안에 1번 가나를 묶어서 단독 시행료로 지정 단독 시행료로 지정 2번은요 공동 시행료로 지정 그렇게만 써요. 공동 시행료로 지정 2번은 가나를 묶어서 공동 시행료로 지정 공동 시행료로 지정할 때 누구누구를 공동 시행해서 묶었냐 1번에 가나하고 2번에 가나를 묶어서 보낸 것을 공동 시행료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 보세요. 이제 가로 3번 가로 3번이면은 가로 3번 이거예요. 이 지역에 주인 양반이 토해던 거 소재라면 여기는 세입자도 많이 살고 있거든. 세입자의 세대수가 이 토해던 거 소재의 수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알면 안 된다. 그러면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 법에서. 그래 이네들은 동의만 없고 3분의 이상 동의 없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가로 3번이 그겁니다. 세입자의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해동 소유자에 비해서 얼마 이하밖에 안 살고 있다. 2분의 1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읽어보셔요. 그냥 2분의 1이하밖에 안 살고 있으면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이제 이 토해동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동의. 이네들도 또 세입자도 다 이네들 동의 전혀 얻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저게 천재인 발생했어. 진이 발생이 난이 나버렸어요. 절반 이상 다 돌아가셔 버렸어. 천재 지면다 줄까 봐. 4번. 천재 지면이 발생했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래서 그때 나는 전염병 확산되고 난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인 발생해서 긴급하게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자 및 세입자 동의 둘 다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체크. 둘 다 생략이 된다 법적으로. 그러나 생존에 있는 계신 분들이 뭐하러 왔어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통보는 해줘야 돼. 통보. 마지막에 통보. 무엇을 해준다고요? 통보. 꼭 알았어요. 자 이렇게 시행자와 동요건들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하고 재건축 사업 시행자 나와 있죠. 이게 또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다. 자 1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요. 그리고 2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 있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서 중요표.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요표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재개발 사업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1. 조합이 그다 딱 포인트 잡고 2. 토지동소자가 딱 잡고 두 개로 딱 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동그라미 2번 봐봐. 재건축 사업은 그다 죽고 조합이 이렇게 딱 구분할 줄 아시죠? 2번을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누가? 조합이. 자, 보니까 말이죠.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크게 보니까 두 가지 구분하잖아요.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구나. 조합이. 근데 또 누가 시행할 수 있냐?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조합이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등을 소유할 수도 있구나. 근데 재건축 사업은 딱 조합이 해야 돼요. 조합이 하구나. 이렇게 토지등을 소유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조합이 시행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딱 한눈에 파악해두세요. 자, 이 내용에 가해서 보세요.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야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야 할 의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무순사발 할 때는 조합을 만들 일이 없을까? 무순사발 할 때는 절대 조합을 만들 일이 없을까?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딱 알았어요. 주관경 개선사업은 조합이 시행계로 통과한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합을 만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조합은 봐보세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하겠다 할 때 조합은 누가 만드냐면은 이 정비교로 증대해 있는 곳에 있는 토지동호소장 만들거든. 토지동호소장 맞는데 주관경 개선사업은 왜 조합을 만들지 않느냐?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토지동호소자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조합 절대 만들었고 토지동호소자가 직접 시행자 되는 경우 없다. 공적주의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해준다든가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 또 공법인을 단독 시행자로 정해서 보내든 아니면 이네들하고 민간업체인 건설업자 등록자를 공동 시행자로 정해서 보내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도 없고 토지동호소자가 하는 것도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을 전에들이 설립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 그래. 그 조합을 재개발 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조합을 합니다. 이 사업을 묶어서 정비 사업을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이 조합을 정비 사업조합 그래. 자,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봐봐요. 여기 보니까 조합하면 이제 두 가지 나오겠죠. 재개발 사업조합하고 재건축 사업조합 두 가지 있어요. 이해 돼요? 알겠죠? 이 근데 이 조합을 만들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 봐보세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려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시행자로서 조합이 나오니까 조합을 꼭 설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재개발은 그런데 재건축은 꼭 조합을 설립해야 되겠죠. 근데 재건축은 조합을 꼭 설립해야 되겠는데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아닌 토지동호소자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만약 토지동호소자가 시행자로 나와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바로 조합은 그때 설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만 토지 등 소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재개발 사업만 그렇다. 이것도 알아시고. 자, 그러면 아까 재개발 사업은 주로 어디서 한다고 그랬나요? 그 사업장이 주거지역에서도 하지만 주로 상업적 공업지에서 한다고 그랬지 아까. 생각나요? 상업적은 상가 주인 돈 많잖아요. 공업적 공장주 돈 많잖아요. 그래서 조합 만들고 토지동호소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속뜻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조합이 됐든 토지동호소자가 됐든 조합이 됐든 지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돼요.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시행자는 사업비용을 혼자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 이익도 혼자 다 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혼자 그 사업비용을 감당이 힘들다. 그러면 법에서 야 그러면 공동시행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시행하게 되면 공동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나눠서 준비하겠죠. 그리고 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획득하게 되는 이익이 있다면 이익도 공동 분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시행도 가능한데요. 이때 봐보세요. 조합이 다른 자하고 공동시행할 때는 누구 의사가 중요하냐?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 의사가 중요해요. 조합원. 조합원이 야 그래 우리가 돈 걷어서 살려면 힘드니까 다른 자와 같이 비용 같이 분담하고 이익도 같이 나누자라고 조합의 구성 조합원이 동의서 줘야 돼. 동의를 해줘야 돼.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시행이 가능한데 조합원 동의와 관련해서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시행 하느냐? 가반수. 가반수 동의. 즉 조합원이 100명이다면 100명의 중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시행이 가능할까요? 최소한도 몇몇의 동의서를 줘야 공동시행이 가능할까요? 1. 50명이 동의하면 된다. 2. 5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3. 전혀 관심 없다. 몇 번? 궁금해서 물어본대. 가반수 동의는 얼마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에? 50명, 51명 최하가. 51명이 반수는 50명이고 100명이 있다. 조합원 100명이다면 반수는 50명이에요. 반수는 넘어야 된다. 이게 가반수. 이해 돼요?
그래서 50명만 동의하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50명 받는데 50명 찬 사람이 그것은 무산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공동체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반수는 넘어야 되는데 50명 동의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 2분의 1 이상 동의 있으면 돼. 2분의 1 이상 동의 있으면 돼. 공동체 가능해. 그러면 2분의 1은 100명 중 2분의 1은 50명이죠. 50명만 동의해도 된다는 것이 2분의 1 이상이고 가반수는 반수 넘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속뜻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공동체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얼마에 동의했어요? 공동체 할 수 있다고요? 가반수. 그래서 가반수란 말 체크해야 돼요. 가반수. 2분의 1 이상 하면 틀리겠습니다. 공동체 할 때는 반드시 얼마에 동의했어야 되냐? 가반수다. 그래 토의동수자 차 안에 토의동수자 100명 있다. 그럼 100명 중 역시 가반수 동의했어야 공동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공동시행을 할 때 누구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냐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네들하고 공동시행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읽어두셔요. 아 누구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는가. 아까 나왔던 친구들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나왔던 친구들이 여기 나와요. 시장 군수 등하고도 할 수 있고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탁업자 한국감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 체크를 하십시오. 거기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체크해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그다 줄 것이고 써요. 뭐라고 하냐 박스 안 들어가서 대통령 요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는 것은 신탁업자 한국감정 이렇게 써놔. 박스 안에 1번과 2번 보이죠. 박스 안에 대통령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찾았나요? 거기에 체크했다면 그것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 그래 이 조합은 재개발사업조합이라든가 또 토지용수약을 사업할 때 누가 공동시행할 수 있냐 이거 쭉 읽어두셔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사업조합도 역시 단독 시행할 수 있고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해서 공동시행할 수 있는데 누구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냐? 자 여기까지. 이것은 시장 군수 등 토지 등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여기까지. 그래 공동시행할 수 있는데 특히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체크하시면 훌륭합니다. 2번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은 가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토지 등록사라든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민간업자 이네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훌륭합니다. 넘어가셔야 이제 쭉 넘어가셔서 이제 시행자 문제 해결했고 한참 넘어가도 돼.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넘어가도 어디가 나오냐면 쭉 넘어가서 320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320페이지 찾았나요? 320페이지 보면은 바로 시공자 선정이 나올 걸. 시공자 선정 거기에 가로 1번 2번 넘어가서 보면 3번까지 쭉 나오는데 3번까지 이번 코스는 1번과 2번만 좀 봐두세요. 1번과 2번을 집중 정리하면 돼요. 1번과 2번 1번 조합은 그따 줄 것이고 2번 토요동을 소유자가 그때 딱 포인트 잡아요. 자 그리고 제목 시공자 선정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사업의 시행자를 공부했어요. 이 시행자들이 사업장에 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공사할까요? 시행자들은 돈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주도 세력이죠. 이네들 가서 뭐 여기다 아파트 막 세우는 공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건설산업 기본부 따라 건설 면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하고 주택법상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국장한테 주택건설업자 대형사업자로서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 이런 자들만 시공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법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이네들에게 공사 줘서 공사를 하게 그럼 시공자를 선정한다. 시공자 공사를 하는 사람을 시공자라고 시공자. 이네들은 시행자였어요. 시행자였걸. 시행자가 시공을 선정해서 공사 맡겨요. 이해돼요?
그래? 이때 이 자들 중 이네들한테 돈 주고 맡기겠죠? 어? 얼마? 뭐 천억 줄 테니까 우리 애 아빠 단지 만들 주라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 이네들한테 돈 주고 맡겨요. 이 등록사업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PR건설, PR인가 뭐 있잖아요. 비발드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설사 들어봤죠? 비발디니 프로지오니 뭐 건설사 이름 많잖아요. 쌍용이 뭐 엄청 많죠. 현대니 이런 것들을 우리 보면서 등록사업자 그래. 뭐라 한다고요? 등록사업자. 다음 이제 여러분이 주택법을 공부하다면 다 알게 되는데 첫 시간에 그랬어요. 아무튼 등록사업자는 그런 애들이야. 어? 민간업자 알겠죠? 그래 이네들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 시공료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시기가 있어. 시기. 야 너네들 이네들한테 공사 맡기는 시점이 있다. 언제 이네들한테 바로 공사 맡겨 이 업자들을 선정하냐 시공자 선정하냐 시기하고 방법이 있어. 선정 방법. 선정 방법. 그걸 잘 알아주셔야 돼. 여기 봐봐. 이네도 안 와버리고 이네도 안 놓고 조합이 이렇게 시행되어 있다. 재개발 사업자비 재건축 사업자비 시행되어 있다면 너네들은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에 선정해라 이렇게 설립인가. 설립인가 받은 후 선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체크해. 조합은 언제 선정한다고요?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인가 받은 후. 그런데 이 시행자가 토지등록소유자다. 토지등록소유자가 이 재개발 사업할 때는 바로 조합 만들 리 없으니까 언제 선정하냐. 얘네들은 사업신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야 너네들은 바로 시공자 선정할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해라 이렇게 인가를 받은 후에. 차이점 아세요? 조합이 시행되면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 선정하고 선정 시기가 그리고 토지등록소유자 시행되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한다 해서 딱 체크해야 돼. 됐죠? 있어 없어요? 있을걸? 포인트를 딱 잡아가죠. 이때 조합이 소합설 민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료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선정하냐? 조합원들이 불신할 수 있어. 조합자 혼자 돈 먹고 업자 선정했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총회 꼭 열어라. 조합총회. 조합총회 열어가지고 경쟁입찰. 근데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ESM 입찰하면 수익계약도 좋다. 그 방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선정한다. 다만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그만 사업장일 때는 바로 조합청에서 정관이 정합에 따라 이 시공료를 선정할 수 있는 의회도 있다 꼭 알으시고 그 다음 이제 토지등록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 받을 일이 없으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한다 했는데 그때 선정 방법이 나오죠. 그때 경쟁입찰로 선정합니까 귀하기 정합에 따라 선정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귀하기 주네들이 자치가 만들어 놓고 있거든. 그래서 귀하기 제안받더라 건설업자 등록시장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귀하기란 말 동그라미 쳐놓고 경쟁입찰하면 틀린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23페이지로 갑니다. 323페이지로 가면은 323페이지 그리고 322쪽에 그 6번 있잖아요. 322페이지 6번 찾았나요?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그 말 있죠. 322페이지 322페이지 보면 6번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있죠. 기업형 그 말 지워버려 그냥 안 보이게. 기업형이란 말이 엊그저께 개정돼서 없어졌어. 용어란 말이. 이 법 공부할 때 기업형 그 말 나면 싹 삭제하세요. 엊그저께 개정됐을까요? 기업형이란 말 안 써 그냥 임대사업자 선정 됐나요? 자, 6번에 사업시행에는 기업형 임대차 원활히 공급하게 할 기업형 그다 지워버려. 이 기업형. 기업형 임대차 원활히 공급하게 할 때 기업형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공공지원 민간이라고. 공공지원 민간. 공공지원 민간. 그래 기업형이란 말 지워버려 뭐라고 쓴다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을 원활히 공급하게 하여 국장시하는 경쟁시할 수익계약 방법으로 그 쭉 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할 수 있다 할 때 기업형 그 말 또 지워버려.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그 말. 기업형을 지우고 다 뭘로? 공공지원민가 이렇게
용어를 좀 수정해서 보시고 이제 323페이지 정비사업조합 이것은 별도로 함정 나오니까 별도로 함정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자, 이 시행자로서 등극하는 조합 이 조합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합이 성립되는가 이 조합은 별도로 함정 나오니까요. 이 조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행자인 조합을 만들어내기까지 절차 언제부터 이 조합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 정비를 딱 정하시면 정비를 딱 정하시면 이 재건축하겠다 재개발 사업하겠다라고 정비를 정하시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을 먼저 구성하고 구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합법적인 조로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고 관할 시장 군수한테 조합설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떨어지면 바로 30일에 등기를 해요. 조합설 등기하고 등기하면 조합은 법인기에 부여돼서 성립됩니다. 그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조합은 별도로 중요하니까 별도로 정리해 보겠어요. 약적으로 조합조합 하겠어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 함께냐면은 한참 엄청나요. 엄청난 게 정비사업조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디까지냐? 343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이에요. 그게 엄청 많죠. 이 정비법이 상당히 복잡하면서 양이 많아요. 그러나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그나마 네 문제 맞아요. 네 문제 잘하면. 그러면 한 문제나 맞힐까 그래요. 잘해 두셔야 돼요.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수업시간에 체크하면 그것만 딱 체크해서 보세요. 자, 323쪽부터 보겠습니다. 323쪽 보면 조합사업 추진에 구성해서 자, 이 정비법상 일단 봐봐요. 정비사업조합 하면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 조합은 몇 가지로 만들까 종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몇 가지가 만들까요? 두 가지 그렇죠? 아무 생각 없어요? 몇 가지다고요? 아까 누차 말씀드려 봐보세요.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만들고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 만든다. 그리고 이 사업할 때는 조합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이걸 먼저 가닥을 딱 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정비사업자 하면 결국 두 개다 두 개. 두 개. 그래 정비사업은 세 가지였지만 조합 관련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 재개발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하고 재건축 사업할 때. 만든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정비사업자를 한다. 이렇게 딱 가다 하셔놓고 그러면 이 정비사업을 설립할 때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누가 또 설립하느냐? 설립 주체. 설립 주체는 토지등록 소유자 하는 거예요. 토지등록 소유자는 반드시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 어디 안에? 정비구 안에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비구 안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자, 그래 이제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절차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정비구를 증거시 이렇게 딱 정비구다라고 딱 증거시하면 이것도 재개발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정비구 딱 증거시했어요. 정비구 증거시 되면 그 안에 토지등록 소유자가 확정되지 이렇게. 그래 이네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비구 안에 있는 이 토지등록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차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게 돼요. 추진위원.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합니다. 이때 구성할 때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바로 주도 세력들이 바로 시장 구성한테 가는데 이때 추진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여기에 이에 당사자 여기 토지등록 소유자 중 누군가 주도해 나가려고 내가 위원장 해 먹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바로 추진위원 위원 5명 명단을 확보해요.
그래 여기 있는 뭐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노 블랑 건축물 있다든가 그랬을 때 A도 있고 B도 있고 뭐 C도 있다 D도 있다 있다 봅시다. 이때 이 안에 있는 토이동 소자 중 누가 좀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네들이 바로 주도세를 되고자 위원장은 네가 하고 위원은 네가 해라 해가지고 지네들이 명단을 작성 명단 그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를 주도세로 인정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이해 당사자인 토지동 소한테 동의를 받게 됩니다. 동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최소한도 얼마 정도 동의를 받아야 바로 추진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과반수, 과반수. 토지동 소자가 100명이면 100명 중 최소한도 5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적인 추진을 구세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 주민들한테 이제 대표로서 인정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런 추진회 구성할 때 분파작용 많이 발생합니다. 분파작용. 이 위원장 서로 해물라고 하다 보면 싸움박질 나고 난리예요. 취급받고. 그래서 동의서 받아갈 때 이쪽에 있는 친구들 야 우리가 주도하자 해서 몇 명이 속된 말로 이게 자기 본업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좋은 직업이 있다면 이런 데 신경 쓸 길이 없잖아요. 이런 일은 주로 누가 많이 신경 쓸까? 할 일 별로 없는 사람들. 여기 일을 이런 일에 신경 쓰면 그래도 뭔가 답이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하죠. 그래, 그래서 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쪽에만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쪽에도 그렇게 또 일도 없고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야 이번 기회 한번 잡아버리자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해가지고 사업 끝내고 나서 그냥 상가도 내가 하나서 갖고 너도 하나 가져버리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정말 꼬여버리면 감옥 가죠. 감옥. 자 아무튼 그래 이쪽 세력이 저 이쪽에 친하니까 지들이 뭉쳐가 야 한번 이번 사업을 우리가 주도해버리자 아니 우리가 한번 주도하자 해서 분파적인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장 명단은 잡고 위원 딱 작성해서 이걸 동의 받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동수한테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되냐 가반수. 그리고 이쪽 세력이 또 동의 받아갔는데 이쪽 세력이 또 받아가려고 한다면 야 그쪽 처리해버려 이렇게 하고 막걸리 한잔 사줄 테니까 처리해버려라 예? 우리한테 다시 동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되느냐 가반수 이렇게 토의동수자 가반수 동의 얻으면은 바로 추진으로서 시장 군수한테 가서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내줍니다. 이때 시장 군수한테 가서 군수들한테 가서 합법적 추진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게 승인이에요. 승인. 승인을 받지 못한 조직은 의미가 없는 조직이에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 동의를 받아내야 되냐 가반수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도 이제 승인 받으면 이제 위원장도 확정되는 거예요. 위원장 위원들도 확정되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토의동수한테 야 너네들 이 사무실 운영비도 내야 되고 우리 위원장 월급도 줘야 되니까 돈 내라 해서 경비를 부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 추진을 구성하게 될 때는 바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몇 명 이상 위원을 구성하느냐 이거 아시고 다섯 명 그리고 이 추진에 구성할 때 무엇을 받아내야 합법적인 추진이냐 승인 누구한테 가느냐 관할 시장 군수한테 가야 된다. 갈 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냐 토의동수자의 가반수다 이 정도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만약 승인 떨어지면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인 추진해야 되는 거야. 합법적인 추진에 그러하기에는 합법적인 추진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체크합니다. 323페이지 어떤 걸 체크하냐 동그란 1번 제일 위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그다 체크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토지동 소재의 과반수 등기마다 추진을 구성하여 밑에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그 정도만 딱 봐주시고 무엇을 들고 와서 동의받느냐 1번만 봐두세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의 위원들 명단 작성해서 가서 동의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 쭉쭉쭉 내려가셔서 한참 넘어가도 되고 이제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324페이지에 추진회로서 승인받으면 이제 합법적인 추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2번 1번 기억. 추진회가 이제 합법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박스 안에 읽어두셔야 돼 자주. 정비사업 종합지를 선정하고 평가한다. 설계를 선정하고 평가한다.
계략적인 사업합생서를 작성한다. 조합사 민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쭉 내려서 나번에 토지등 소유자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한다. 창립식을 개최한다. 조합 정관 초안을 작성한다. 이 정도. 특히 니은은 중요해요. 이 준회가 정비사업 정합사 선정할 수 있다. 선정했다고 하면 선정. 박스 밑에 1번. 니은 니은. 선정 옆에다 할 수 있다 써요.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준회는 정비사업 정합사 선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선정할 수 있어요. 선정할 수 있다. 이 정비사업 정합사장선 이 정비사업 여기가 재개발사업장이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장에 철거는 철거업자한테 맡기고 그래요. 이런 철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 주인의 측에서는 정비사업 정합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요.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할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선정하느냐 바로 경쟁 입찰 2회상 6차 되면 수익계약으로 선정하죠. 그때 선정은 무엇까지 받고 나서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승인받아야 승인. 합법적인 추인으로서 승인받아야 되지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추인회가 될 수 없게 이 업자를 선정하다가는 감옥 갑니다. 어마어마한 처벌이 있죠. 그래서 선정 못해요.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승인. 합법적인 추인으로서 승인이 떨어져야 이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2번의 기업법안 추인회는 추인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한 명 감사를 둔다 이거 가볍게 체크하시고 남을 보지 마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한참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326페이지 있을 거예요. 326페이지 바로 시옷 봐봐. 시옷. 시옷. 이 추인회는 운영할 때 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는 추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즉 돈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토지등 소유자는 경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주시고 다음에 통과하고 쭉 내려가셔서 오른쪽 넘어오십시오.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오른쪽 넘어오기 전에 저 밑에 창립처에 볼까? 창립처 보면 동그라미 1번 추진에는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전에 창립식을 개최해야 된다 이 정도만 딱 체크. 그리고 창립식은 누가 개최하는가? 추인회 측에서.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또 그럼 창립식 오늘 개최했다 합시다. 창립식이 개최했다면 하는 일이 뭐냐? 창립식에서는 조합 정관을 확정합니다. 오른쪽 박스 동그라미 3번 창립식에서 하는 일은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는 임원 선임하고 대원을 설명한다. 이 정도만 딱 봐두세요. 자, 그리고 가로 4번을 건너뛰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읽어두세요. 이 추인회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에 의해서 탄생된 권리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인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무는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에서 포괄 승계해서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체크하고. 4번 1번. 포괄 승계합니까? 한정 승계합니까? 포괄 승계합니다. 동그라미 2번. 추진회는 사용 경비 같은 장부를 서류를 조합설인가 받으면 며칠 내에 다 저한테 넘겨주는가? 30일 알아주세요. 자 여기 봐보세요. 추인회가 이렇게 이제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만들어져서 추인회 그러면 추인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만은 그 중에 추인회 측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요. 관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신청서 내서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고 자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따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법에서 요구하는 이자들 동의서를 들고 가면 돼요. 그때 이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얼마의 동의서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가 이따 보겠어요. 인가 신청하면 설립인가 동의 요건 확보했을 때 내줍니다. 시장수 등이 인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번 만들지가 아니라 인가 입고 나서 늦어도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에 와서 대표자가 이거 해요. 설립등기. 이렇게 설립등기 하면 법인격이 그 사람 회사체에 부여돼서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인격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습니다. 그래 등기를 하면 조합은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된 조합은 법인으로서 탄생됩니다. 이렇게 성립.
이렇게 성립된 조합이 있다면 아까 추내체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획득했던 권리문은 이 조합이 다 포괄승계하고 포괄승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인과 떨어지면 늦어도 30일에서 다 장부를 넘겨줘라 그 말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했다가 이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7페이지 가로 2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